그런데 신과 인간이 떨어진 것도 뭐가 있냐? 사연이 있어요. 왜 인간에게 있는 이 정신은 왜 죽었는가? 왜 인간은 신을 알지 못하며 신은 왜 인간에게 오지 못하는가? 이런 사연이 있어요. 그걸 좀 예, 뭐 강의를 하다 뭐 항상 저기 시간이 뭐 쫓기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할 것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그래서 이 불가에서는 말이죠. 불가에서는 이제 혼령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신을 모십니다. 이렇게 시신을 모시면 이 시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가라고 그래요. 영가. 영가를 모신다 그럽니다. 영가를 모신다. 예? 혼령은 떠났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시신. 죽은 육체. 그래서 이제 혼령은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본래 온자리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뭐 극락왕생 하셨습니다. 좋은 데 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또 뭐냐 명복을 빕니다 그래요. 사람이 명복을 빕니다 하는데 그 의미도 모르고 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도 모르고 써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쭉 이제 강의 중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영가를 모신다는 것은 이 육체가 예? 육체가 요 이 영이 신령영자 영을 탈가자입니다. 영이 타고 다녔어요. 뭘 육체랑. 그러니까 영이 탄 말이요 말 맞자거든요. 말 맞자요. 그러니까 평생 육체가 정신을 태우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오늘 어디로 가야지? 그럼 가잖아요, 그죠? 가.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정신이 강하게 지시하면 갑니다, 그죠? 이렇게 쫄룩쫄룩 하면서 가죠? 이렇게. 응? 일어나야지, 힘들어. 일어나고 이렇게 하거든, 이게. 예?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야지? 그러면 이렇게 간다니까, 이게. 이게 영이 탄 말이 말. 이리야, 이렇게 하고. 저리요, 저리요, 우리 가잖아요, 이렇게. 응? 이게 주인이고. 근데 이게 워낙 이게 이제 이 정신이 이게 워낙 무지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죽어 있다 보니까 요 관계를 잘 몰라요. 이렇게. 전설의 옛날에 보면은 사람이 딱 죽으면 똑같이 생긴 자기가 싹 나오거든, 이렇게. 예? 그 여러분이 꿈꾸면 몸뚱아리는 방바닥에 붙어 있는데 또 다른 내가 싹 나와. 그게 영이에요, 영. 그게 영이라니까. 그게 저승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이제 저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길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디 갈 것 같아요, 가면. 응? 내가 이걸 모른다. 내 정신을 잘 모른다. 저 신을 모른다. 그럼 100% 지옥입니다. 100%지요. 왜 지옥인 뭐 이러고 하겠죠? 나중에 이제 명부전을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시라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사주관은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사주 공부하는 건? 여기 투자한 거, 여기 투자한 거요? 여기다 투자하는 거요. 이제 제대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가 아이고 피곤한데 직장 마치고 그냥 주인님 쉽시다 그러면은 정신이 안 돼. 이 자식 어디서 음살 피우려고 그래. 가야 돼. 그래가지고 끌고 와야 되거든. 이게 육체를. 육체한테 자꾸 지고 살면 안 돼요. 이게. 예? 이거 음살 피우는데 자꾸 음살 피우는 거 봐주면 안 된다니까. 계속 요구한다니까 이게. 아이고 저기 주인님 여기
친구들이랑 만나서 한잔 해야 되는데 아, 여기 가지 말고 니나 너 놀러 갑시다. 무슨 소리야? 여기 육체 육신은 끊임없이 정신한테 요구를 해요. 이거 먹고 싶어, 나 쉬고 싶어, 놀고 싶어. 계속 욕망이 끝없는 욕망. 끝없는 욕망을 주인한테 요구를 하는데, 예? 꼭 참, 저 진짜 그 뭐예요? 그 망나니 자식처럼, 예? 자식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끝없이 욕을 해, 끝없이 욕을 해. 전부 다 말아먹을 때까지 욕을 해. 못난 자식. 요게 그런다. 끝없는 욕망을 계속 주인에게 욕을 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를 살릴 줄 알고 끝없이 먹이고 끝없이 입히고 끝없이 갖다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갈수록 썩어지더니만은 나중에는 썩어버려. 그러고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는 이게 자기가 자기도 모른 채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누군지 미아가 된 거야.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이놈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부터의 삶은 철저하게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노릇을 하고 종은 종으로서의 주인의 말을 듣도록 길을 들여야 됩니다. 길을 들여야 돼.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놈이 좋은 거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맨 병들 거 좋아하죠?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그죠? 불법적인 거 좋아하고, 그죠? 네, 못된 거 이런 거 자꾸 요구하거든요, 이거. 눈으로 요구하고, 귀로 요구하고, 입으로 요구하고, 몸으로 요구하고. 끝없는 욕망. 이런 거. 자, 이거를 이제 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교라는 거는 뭐냐? 종교라는 건 이제, 빨리 갑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게 배울 거니까. 으뜸종자예요. 가르칠 교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자를 펴보면, 우리나라 한자는 저기, 번체예요, 번체. 이거 좀 벌릴, 이걸 파자를 해봐야 되거든요. 의미를 알아요. 여기 갓머리가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종교는 땅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것, 신의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종교에 대해서, 이 경서에 대해서 이걸 이제 동양으로는 이제 도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 도를 통달했다, 도를 깨우쳤다 그러면은 잘 압니다 이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아요. 저 신 잘 압니다. 전바치기 온 신 있죠? 대번 알아요, 이거. 이거를 깨우쳤다면 이게 다 안다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 보듯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는, 이게 이제 으뜸 종자예요. 마루 종자로도 합니다. 으뜸. 마루. 마루라는 거는 그 마루치. 텐마루. 이거죠? 이게 산마루, 이렇게. 뭐, 무슨 마루 굴잖아요. 뭐, 체리마루. 또 뭐 마루. 뭐, 마루는 뭐, 최고라는 거예요. 거기에 새 최고. 여기 마루 종자예요. 가르침의 최고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왜 가르침의 최고의 가르침이냐면, 이건 누구의 가르침이냐?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예요? 신의 가르침이에요. 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인간의 학문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땅이 있어, 땅. 흙이 있어요. 흙. 자, 흙 위에. 여러 곤충들이 살아. 예? 곤충들이 살고, 짐승들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걸 이것들이 먹어. 이거 먹어요. 먹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먹는 게 뭐냐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이 차원보다 이 차원이 한 차원 위입니다. 차원이. 이 차원보다 이 차원이 위에요. 이게 차원이. 한참 위요. 그러면 짐승이 사람을 아느냐? 모릅니다. 몰라. 그래서 옛날에는 가축을 키우면 짐승이 먹이를 주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가축들이 짐승이 먹이를 주면 가축 먹이를 주인이 주잖아요, 사람이. 그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렇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 주인은, 먹이 주는 주인은 잘 알아봐요. 좋아해.
막 걔도 그냥 막 꼬리를 흔들고 막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막 연신 꼬리를 밥 줄 때는 막 꼬리를 흔들고 막 막 헐꽃 막 올라타고 난리가 아니야. 옛날에는 개는요 무조건 식용입니다. 식용. 그래서 한자 보면 이게 개 견자에다가 그릇이 네 개 있어요. 이렇게 네 개 그릇 기차야. 개고기를 네 그릇에 담았어요. 식용이라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제 개 잡아먹으려고 키우는데 만약에 짐승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 집 나갔겠지요. 가출을 했겠지요. 예? 돼지가 알았다면, 우리의 키우는 돼지가 알았다면 사생 결단하고 우리를 뛰어넘었을 겁니다, 아마. 아, 인간이 이제 날이 다가오는구나. 내가 갈 날이 오는구나. 안 되겠다. 그런 짐승은 이 사람의 생각을 몰라요. 모르니까 내일 잡혀 먹어도 그냥 하, 좋아하고 그냥 아, 이렇게 한다니까.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근데 사람은 요거를 알 수 있게 돼 있어. 왜? 같은 신이니까. 같은 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죽어 있으니까 마치 짐승처럼 사람의 그 입장을 모르는 것과 같이 현재 사람이지만 신을 몰라요. 요게 요 관계, 요 관계. 그래서 경서에서는 사람인데 신을 모른다, 자기 정신을 모른다, 이거를 경서에서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짐승.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짐승아. 안 그럽니까? 예? 아이 걔만 또 못한 놈. 아이고 이 짐승아. 짐승아 언제 인간 될래? 언제 인간 돼? 아이고 언제 인간 될래? 그죠? 인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죠? 이걸 영어로 하면 릴리진. 릴리진이라고 한다. 릴리진. 릴리진은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어원에 가면 릴리진은 어원에 가면 라틴어인데 이거 리어하고 리가레로 이렇게 두 개가 이게 이제 합성이 돼 가지고 리가레가 리와 리가레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릴리진이라고 합니다. 릴리진의 어원이 라틴어예요. 니와 리가레입니다. 이게 다시죠. 이거는 뭐냐면 연결하다. 연결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 한자로 보면은 가르침의 최고예요. 모든 학문의 최고의 학문이 종교입니다. 이거는 종교는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 인문, 역학, 역사.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요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라는 거고 이 종교의 영문으로는 이제 릴리진인데 이 뜻이 뭐냐면 끊어져 있는 거를 다시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와 뭐가 끊어져 있었느냐. 그게 뭐냐면 신하고 인간이 뭐냐. 이게 끊어져 있었어요. 본래는 하나였었거든요. 끊어져 있었어. 그래서 이 자식이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갓난아기 때 저기 저 어디로 저기 뭐 핀란드로 이제 그 입양을 갔어. 핀란드 입양을 갔네. 그 입양을 갔는데 이제 커가면서 자기 정체를 이제 알게 됐어. 아 내가 이 핀란드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나의 부모는 누굴까? 누가 나를 낳았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죠? 생김새가 부모하고 다르고 눈동자 다르고 머리도 다르니까 이제 다른 줄 알잖아요. 이제 입양을 대번 알아. 그럼 이제 커가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부모는 누군지, 왜 나를 버렸는지, 그럼 반드시 찾아가고 싶어. 예? 우리 부모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부모를 원망하진 않겠다. 그렇지만은 내 부모를 한번 평생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모를. 나의 조국은 어딘가. 나의 할아버지의 나라는 어딘가. 이게 궁금해 한다니까요.
그래서 신이 사람이 부모를 잃은 것처럼 끝없이 신을 찾았어요. 신은 누군가? 왜 생로병사는 왔는가? 신은 왜 뭐 하는가? 그래서 계속 신을 찾고 신에게 빌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니 그 신을 만날 수 있으면 뭐 빌고 찾고 자식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근데 이 신도 무슨 사연인지 왜 인간 앞에 짠 하고 나타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사연이 있는가? 마치 그죠? 자식 입양 보내는 죄인처럼 입양을 보내놓고 얼마나 이 저기 죄인된 마음에 아파하겠습니까? 알고 보면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신과 인간이 떨어진 것도 뭐가 있냐? 사연이 있어요. 왜 인간에게 있는 이 정신은 왜 죽었는가? 왜 인간은 신을 알지 못하며 신은 왜 인간에게 오지 못하는가? 이런 사연이 있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종교 경서입니다. 이걸 통달한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알리는 게 종교라니까 신하고 인간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게 뭐냐면 이게 종교고 이게 최고의 학문이야 이것이. 그래서 릴리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릴리라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노래를 해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해. 절에도 보면 이제 절에도 저 절의 신랑이 누구냐 부처님이요. 근데 부처님 오실 때는 등불을 켜거든요.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도 이제 신랑 신부 결혼할 때 등불을 켜.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그님이 다시 돌아온다 일일일일이야. 노래 있죠, 그죠? 청사초롱 불 밝혀라 떠나간 그님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결혼할 때 이 노래를 불러요. 결혼할 때. 그러면 이 노래가 남녀 결혼할 때에 해당하는 노래냐? 아니죠. 예? 떠나간 그님이 다시 온대요. 그러면 저 옛날 신랑인가? 아니잖아요. 이게. 재혼이요? 네? 아니거든요. 기독교 세계도 이제 신랑을 맞으려면 등불을 켜라 해요. 기독교 성경에도. 불교에도 뭐요? 석가 올 때 등불을 켜고 맞이해. 연등도 켜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사초롱 불 밝혀라. 불을 밝혀야 이게 만날 수가 있어요. 불. 정신세계의 불. 불 밝혀라 떠나간 그님이 다시 돌아온다. 릴리릴리릴리. 릴리리야 릴리진이에요. 릴리진 이거. 연결시켜달라는 거예요. 떠나간 그님과 다시. 릴리리아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그래요. 불란서. 말이 약간 부르다가 막 이렇게 좀 바뀌었다니까. 아리랑도 아리령이요. 령. 아리랑이 아니요. 그런 것처럼 이거 뭐요? 예, 이 떠나간 그 님을 다시 만나는 걸 릴리진인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릴리리아. 그냥 뭐 할 말 없어서 그냥 후렴으로 그냥 대충 넣은 게 아니라니까요. 릴리리야 니난 놓은 난 실로 내가 돌아간다 릴. 이거 연결하다는 겁니다. 청사처럼 불밝혀라 떠나간 그님이 다시 돌아.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불교에서 이제 극락을 주관하는 신이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 많이 들어봤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거는 한번 설명 안 드릴 날이 한번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나무라는 거는 저기 고대 인도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인데 나무는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아미타불에게. 이거 똑같아요. 나를 떠난 극락세계의 신인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떠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관세음보살 왜 붙어 있느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는 릴리진 요건데 요걸 기독교 저 불교식으로 말하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아니까 나를 떠난 너희들아 돌아오라 이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여기 가야 돼. 극락.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 그거 가야 되거든. 그거 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
도를 통해야 돼. 도를 통해야 이제 뭐가 없어지면 자기 죄업이 없어져요. 죄업이 없어지면서 뭐가 산 정신이 살아. 정신이 살면 어떻게 되냐? 신의 세계가 보여. 이제 보이면 이제 예? 갈 수가 있어요. 보니까 가잖아. 이거 마치고 뭐요? 저기 눈으로 보니까 집에 갈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어디 가? 예? 자기 그 운명대로 잘못 가버릴 수가 있죠. 그냥.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종교 분포를 봅니다. 종교 분포. 예, 분포. 세계 종교 분포를 한번 빠르게 한번 봅시다. 자, 세계 종교 인구 중에 가장 그 세계 종교 인구가 많은 종파가 뭐죠? 뭐냐? 물어봐야 한번 잘 몰라. 기독교. 여기 22억이에요. 그 다음에, 예, 이슬람교입니다. 여기 이제 대략 한 17억이에요. 대략. 17억. 그 다음에, 무교. 한 10억 정도입니다. 무교라는 거는 뭐냐면, 신을 인정을 하는데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너는 신을 인정을 한다. 아, 근데 나는 진짜 뭐 꼴보시라 가지고 나는 그런 거 뭐, 나는. 예, 무교. 그 다음에 뭐요? 힌두교. 이게 8억. 그 다음 뭐가 있죠? 그 다음 불교. 불교 약 한 4억. 대략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뭐 유교도 있고, 그죠? 유교는 인구를 추정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거는 뭐 종교로 보느냐? 아니면 정치로 보느냐?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 7대 종교 중에 이게 유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시크교. 이 시크교 같은 경우는 한 2,500만? 한 2,500만 정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종교도 있고. 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또 막 있죠.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종파, 종교라는 것을 추종하는 파가 약 2만 개 있습니다. 2만여 개. 여기서 많죠, 그죠? 2만여 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을 한번 봅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카톨릭에서는 하느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알라. 그 다음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마. 이게 이제 창조의 신을 브라흐마. 그 다음에 유지신을 비수누. 그 다음에 파괴의 신을 시바. 이런 게 시바라고 그래요. 창조의 신을 브라흐마. 유지신을 비수누. 그 다음에 파괴의 신을 시바라고 그래. 근데 저기 뭐야. 저 인도는 신이 3억 개. 예, 일본. 일본은 신이 800만 개입니다. 온갖 신을 막 바글바글 해요. 800만 개. 그 다음에 불교는 누구예요, 불교는? 아까 얘기한? 아, 미, 타, 불. 이렇게 봅니다. 제석, 천왕. 이렇게도 볼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뭐요? 저기, 시크교는 바이구르. 유대교는 여호와, 야훼. 그다음 민족종교는 우리나라 한울님, 각각의 나라의 민족종교의 신이라고 칭하는 그런 이름도 있겠죠. 그 밖에 또 뭐요?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천지, 신명, 옥황, 상제, 또 용왕님, 산신령님, 또 제우수, 예? 또 뭐가 있어? 발, 뭐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신이겠어요? 이거 다 안 적었거든. 지금 2만 개가 있다니까. 2만 개. 민족 종교까지 치면은 막 신이라고 하는 신이 아주 막 수천 개 될 거예요. 이거 어느 게 신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든 알라든 브라마든 이렇게 이름은 이렇게 다르게 부르지만은 조물주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각자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종파를 통해서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이 뭐냐? 극락. 기독교는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래? 천국.
그다음에 동일하게 지옥 그래요. 지옥. 그러면은 이게 종파마다 지옥을 가지고 있느냐? 종파마다 극락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올시다. 이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거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두 개밖에 없고 그런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그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역사를 알면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날 역사를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종교 역사. 수천 년의 종교 역사를 쫙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복잡하죠? 지금 복잡하죠?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김씨, 이씨, 박씨 뭐 쭉 씨가 있어요. 여러 씨가 있어.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이 본을 쫓아서 자기 본을 쫓아서 이제 조상 대도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자기 시조도 있고 그죠? 시조도 있고 이제 쭉 올라가면 4352년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당군 한 분 나와요. 당군 한 쭉 올라가면 당군 한 분 나와요. 그 당군 한 분으로부터 자손이 쫙 퍼졌으니까 밑에 내려와 보니까 서로 다른 줄 알아. 김씨, 이씨, 박씨 다른 줄 안다니까. 안 다르다니까요. 올라오면 한 번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뭐요? 아재 아니면 이모요, 그냥. 다 통해, 그냥 막. 식당 가면 이모! 이모요, 이모. 이모. 아재. 다 아재 아니면 이모라니까. 예?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아재 이모. 삼촌, 그죠? 쭉 올라가면 어느 때에 가보면 우리 조상 형제였어. 예, 그 식당에서 주방일 보시는 서빙 보시는 그 이모가 내하고 쭉 몇 대 쭉 올라가 보니까 우리 저 몇 대 손 조상분하고 그 형제분이요. 그 내려오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지만 몇 대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모였다니까. 종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지럽죠? 이렇게 어지럽잖아요. 약 한 2000년 정도 쭉 올라가, 한 2500년 쭉 올라가 보잖아요. 그러면 쭉 한 서너 개로 압축이 돼버려요. 3000년 쭉 올라가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가지 끝에 달려가지고 그것이 세계의 모든 것이냐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은 내가 알면 실질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안 살아봤어도 수천 년을 압니다. 너 이 시대 살고 있어도. 내가 알면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도 내가 알아요. 내가 알면 다가오지 않는 미래 세계도 내가 압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겁니다. 앉아서. 동서사방을 천리를 봐야 앉아서. 알면 깨달으면. 이제 그 정도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알아야 되겠지, 그죠? 첫날 이렇게 배웠는데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됩니다, 진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필기도구 이거 꼭 가져오셔가지고, 다시 들을 수 없는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록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용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렇게. 내일부터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다시는 불교가 궁금하지 않도록 한 주 정도는 막 불교 쪽으로 싸그리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내용들이니까 메모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